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보양식이 있다. 색다른 아이디어로 건강까지 생각하다. 내 얼굴만 알아. 얼굴만 해. 나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신선하다. 그런 느낌. 없던 기력도 기적적으로 되살려주는 보양식의 최강자. 활력 충전 100% 된다는 이것의 정체는 힘이 불끈 솟는 한 끼를 찾아가 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뼈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찾아온 대전. 과연 여기서 거대한 뼈를 볼 수 있을지. 엄청 크다. 아유, 거기 이거 봐라 이거. 와, 이 내 얼굴만 알아. 얼굴만 해. 이 정도 크기 돼야지 뭐 물만 하지. 아하, 뼈 한번 제대로 크다. 얼굴만한 이 뼈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드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엉덩이. 예? 엉덩이요? 엉덩이잖아 엉덩이. 뼈를 봐 엉덩이. 아니 자꾸 엉덩이라고 하시는데 그 실체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거대한 뼈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방치요? 방치? 그게 뭔가요? 일단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냉동고에서 가지고 나온 저것은? 예, 이게 바로 방치입니다. 헐, 아, 이렇게 큰 뼈는 처음 봤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는 크기의 초대형 뼈. 뼈 조각을 맞추자 모습을 드러낸 완성체. 가만히 있자. 이게 누구 엉덩이더라? 충청도 사투리로 이제 그 엉덩이를 방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속은 꼬리 방구를 방치. 그래서 이걸 찜을 만든 것을 방치찜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소 부위 중에서도요 가장 고급스럽고 보양식으로는 최고입니다. 엉덩이부터 꼬리까지 무게만 무려 11kg. 거대한 뼈는 먹기 좋게 잘라 1차로 삶아주는데요. 이 초보에 핏물하고 구수물을 제거하기 위해 초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1시간 정도 약간 끓이고 있어요. 1시간 정도 냄비에서 푹 끓인 방치는 부드러운 속살을 자랑할 때쯤 건져 올려주고 여기서 끝인가 싶었는데 뼈에 붙은 기름기를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기 시작한다? 여기 하얀 부위라도 이 기름은 제거를 하고 이 콜라겐도 그냥 남아있는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치에는 이 기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레 기름기까지 완벽 제거한 방치는 다른 냄비에 옮겨 다시 끓여주는데 고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두 번을 삶아야 콜라겐과 기름이 잘 분리돼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릴 수 있다고. 나머지 기름까지 말끔히 제거하면 끝! 갓 삶아 보얀자 대살코기는 식객들 식욕을 마구마구 돋우고 절로 입을 열게 하는데. 이게 뼈에 붙어있는 고기라서 질길 줄 알았는데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주목. 고기도 고기지만 하나같이 육수를 한 대 접시 떠먹는 이유는 캬, 국물 맛 제대로 즐길 줄 아시네. 아, 딱 국물 죽입니다. 칼칼하고 담백하고 국물이 딱 맞네. 손님들 칭찬 자자한 육수의 비밀은? 이게 가시오가피, 이게 카소입니다. 육수를 내는 데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음식에 이제 오행을 맞추고 있고요. 이 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원한 맛.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잡내를 없애주거나 각자 재료마다 역할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무, 헛개나무, 엄나무, 황기, 대추, 오가피 등 각종 약재를 넣어주고 정성 모아 끓여준 뒤 고기를 삶고 남은 사골 육수에 마늘, 대파, 청양고추까지 송송 넣어 3-4시간 정도 더 끓여주면 웬만한 보약 처리가라 할 정도의 육수가 완성됩니다. 부드럽게 잘 삶아진 방치는 대형 절판 위에서 고운 육수와 한 몸이 되고 충청도의 대표 작물인 금산의 인삼, 서산 마늘, 연산 대추, 청양고추를 올려줘 다시 한번 건강 잡아주면 각종 한약재와 사골까지 합세해 몸보신 효과 제대로인 초대형 방치찜 강림이로다. 이야,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네. 이제 부지만 살코기를 영접할 시간. 방치 한번 크게 뜯어주고 새콤달콤 부추와 함께 싸먹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방치찜 맛은 대체 어떻대요? 알려줘요. 에? 너무 맛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방치찜 먹었으니까 올 여름 튼튼하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국물만 남은 채 깨끗이 빈 철판. 그때 다가오는 거대한 해산물. 이게 뭐야? 이거 해물탕이야? 뭐야 이거? 대박이다. 어? 돌무른데 이거? 방치찜을 즐겼다면 이번엔 해물찜을 즐길 차례. 줄여서 해방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싱싱한 돌문어와 기죽의 새우, 전복 등 기력 충전해줄 해물이 총출동. 보양식이 따랐네요. 해물과 방치찜의 맛있는 만남. 담백한 사골 육수에 해산물 푹 담가 익혔기 때문에 그 맛이 더욱 담백하다고. 방치찜에서 우러나온 해물에 육수까지 먹으니까 정말 보석 담백하고 맛있어요. 문어하고 전복하고 먹으니까 정말 건강해지는 맛이. 올 여름은 해방찜으로 보양식 끝! 다음 보양식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 식당 안을 꽉꽉 채운 채 무언가 먹는데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앞에 놓인 것은 설마 장어? 아,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이거. 이야, 이거 대표적인 보양식 장어 맞죠? 맞네 맞아. 내가 장어는 잘 알지. 보양식의 최고 장어죠. 보양식의 국가대표 바로 장어가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불판에서 너른너른 맛있게도 익어가는 장어구이. 근데 어제 좀 숨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장어 옆에 놓인 이 새빨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은데. 장어 더덕 삼합이에요. 요즘 기력 세할 때 먹으면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새빨간 것의 정체는 바로 더덕. 명이나물 그리고 장어와 함께 먹으면 더덕의 알싸한 맛, 명이나물의 짭조름한 맛, 장어의 담백한 맛이 잘 어우러진다고. 장어와 더덕 쌈 최고예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전기가 올라와서 만나는 이 맛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장어. 더덕 삼합? 이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은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때 레이더 망에 딱 걸린 팔팔 끓는 저것. 언뜻 봐서는 일반 전골 같은데요. 열심히 전골을 먹는 도중 수상한 움직임 포착. 이 새빨간 국물 속에서 무언가를 건져내 먹고 있는데 게다가 명이나물과 정체불명의 채소에 돌돌 말아 먹는다. 아니 저기 잠깐만요.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도대체 무언가요? 아니 말씀 좀 하고 좀 드세요. 궁금해 죽겠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뭐예요? 장어 전골이에요. 파장어 전골. 파장어 전골이라고요? 장어를 전골로 먹는 건 생전 처음 보는데 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물에 든 건 정말 장어가 맞다! 이런 음식이 다 있나 처음 보는 음식이라서 되게 신기했는데 딱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되게 신선하다? 그런 느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장어 전골. 그 비밀이 궁금하다. 아니 근데 대야에 뭘 그렇게 많이 담아놓은 거래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기 파김치 담글려고요. 파김치 지금 다듬고 있어요. 까나리 액젓과 새우젓, 고춧가루, 양파와 물을 갈아 넣어 양념장을 만든 뒤 잘 버무려 손맛을 더해주는데 손님들이 파김치를 잘 드시니까 이걸 이제 끓여서 국물용으로 같이 드시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전골을 하게 된 거예요. 밑반찬으로 내던 파김치가 손님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으면서 얻은 아이디어. 바로 이 파김치가 장어 전골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 맛깔스레 양념된 파김치는 통에 담아 3개월 동안 숙성. 방금 담근 김치는 맵고 좀 쓴맛이 나는데 이제 숙성된 김치에는 감칠맛도 나고요. 달고. 잘 숙성된 파김치는 다시 대야에 담아 뽀얀 쌀뜨물과 들깨가루, 양념장과 함께 섞어주고 냄비에 넣어 1시간 동안 진하게 끓여주면 감칠맛의 최고봉 파김치 완성이요. 매일 아침마다 들여와 그날그날 손질한 싱싱한 장어는 먼저 오븐에서 1차 초벌을 해주는데요. 1차 초벌 후 상온에서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방금 초벌 군 거고요. 이쪽에 지금 숙성시켜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상온에서 숙성시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장어가 전골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데. 전골에 들어가서 끓일 때 이게 살이 풀리지가 않아요. 연하게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풀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상온에서 숙성된 장어는 다시 오븐에 들어가 2차 초벌에 돌입. 이
절대 속살까지 양념이 밸 수 있도록 테리야키 소스를 고루 발라주고 기름기는 쏙 빼준다고. 한켠에서 잘 끓여놓은 파김치를 건져 올려주고 2차 초벌 끝낸 장어와 비법 육수, 두부, 팽이버섯까지 합사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깔스러운 파김치 장어 전골일세. 파김치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고 장어는 찬 성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좋다는데요. 전골로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저 장어의 자태를 보소! 우선 매콤한 국물로 입맛 따시고 시원하다! 어? 본격 장어 먹방 시작합니다! 새콤달콤한 파김치와 고소한 장어가 만나 그 맛앞에 눈꽃을 새 없이 폭풍 흡입하는 식객들! 절로 어깨춤까지 불러일으키며 양엄지 모두 지켜 세우게 하는 그 맛! 파김치도 아삭아삭하고 장어는 쫀쫀쫀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같이 먹으니까 진짜 환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장어 저걸로 건식이세요! 오늘의 위대한 한 끼. 여름이 점차 다가오는 요즘 원기 충전 기특한 보양식 한상 어떠십니까?